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곰이곰 다규입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리멤버 실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번에 이어서 후유아키의 기억을 과거라고 생각이 되는 어떠한 기억을 따라가 보도록 할 텐데요. 아직까지 알게 된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제 추론만이 빙빙 돌 뿐이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알아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컨티뉴 해보도록 합시다. 저번에 드디어 에피소드 3로 넘어가게 돼가지고 아, 너무 좋았어. 아, 저번에 기억이 부엌에서 끝났었죠? 부엌에서의 기억이 그 금발머리 남자애가 그 식탁 요 저쪽 의자에 앉아 있고 저 의자에 앉아 있고 엄마가 아니, 엄마라고 생각되시는 여성분께서 그 아이의 입가를 닦아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이후에 또 어떤 기억이 후유아키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미우는 또 어디 있는지, 미우도 사라져버렸거든요. 자고 일어났더니.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어딘가에 문이 열린 소리가 났다. 그러면 이쪽이겠지. 여긴가? 아, 여기네요. 아, 여긴 없어. 그럼 그 옆방? 하나하나 한번 가봅시다. 뭐가 있는지. 여기는, 아, 여기도 없네요. 그러면, 아, 잠시만요.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깐 그 음성 조절 좀 하고 왔어요. 소리가 너무 약간 뭉개듯이 나오는 것 같아서. 나만 그렇게 생각했으면 죄송해요. 아무튼, 이어서 가도록 하죠. 아마 방송상에서는 잘랐을 거예요. 이 중간에 이 조절하는 부분은. 여긴가? 문이 잠겨 있다. 여기도 아니네. 그럼 여기. 아, 여기 있다. 어, 아니야. 이게 세이브고 이거야. 나는 속지 않았어. 그 사람은 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 묻고 싶은 게 아직 많이 있는데. 아! 처음으로 여성분이 확실히 보였다. 방금 그게 여기에 뭐지? 남자아이가 혼나고 있던 걸까? 아마 성당에서 장난이라도 친 거겠지. 그리고 나 아무리 생각해도 걔가 너 같아. 장난기 있는 남자아이인 것 같네. 그게 너 같다니까. 그러고 보니 나는 부모님에게 혼난 적이 거의 없었지. 원래 장난을 잘 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실패했던 적이나 나빴던 적은 있다. 하지만 거의 웃으면서 용서해 주셨지. 하지만 딱한번 제대로 혼난 적이 있었지. 그때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 이미 없는 사람을 그리워한데도 쓸데없는 일이야. 라고 어떤 방송을 보고 있을 때 말했었어. 그랬더니 네가 그 사람의 기분을 알아. 라고 하시며 엄청 혼났었지. 확실히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건방지게 얘기했다는 생각이 들어.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렇게 혼났던 뒤에 뭔가 면목없다는 얼굴로 상냥이 대해주셨어. 지금도 그 의미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단지 달래준 거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엄마는 내가 기억을 잃기 전에 일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 뭔가 내 과거에 대해 얘기가 연관되어 있었을지도. 더더욱 이 아이, 후유아키가 이 집의 아이이거나 아니면 이 집에 살고 있던 게 미우고 그의 친한 친구가 얘였던가 뭐그둘 중에 하나일 것 같다는 가능성이 점점 커져가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쪽 창고 이제 또 들어갈 수 있나? 이제 여긴 볼일 없어. 아, 그래? 알았어. 그럼 나가자. 방금 그 소리는 문이 열리는 소리? 저쪽에 있는 또 하나의 현관문이 열린 건가? 여기! 이 역시 열렸어. 이 상태라면 여기서 밖으로 나갈 수 있을지도. 어머! 어? 이 녀석 지금까지 여기 숨어 있었던 건가? 젠장, 방심하고 있었어. 이쪽으로 온다! 아야! 그럴 것 같더라. 성당에서 한 바퀴 돌고 와야 되는구나. 미안해요. 알았어, 알겠어. 아, 뭐, 딴데
조사한다고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일단 너를 피하긴 해야겠구나. 아이고, 맞다. 근데 얘는 왜 저런 데 숨어 있는 거야? 나를 한 번에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얏! 오케이. 여기서 한 바퀴 돌면서 시간을 끌어주면서 나갑시다. 여기서 나가. 여기서 나가. 오케이. 내려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전에 해왔던 루트죠. 이번에 쉽게 안 죽습니다, 내가. 나 어디로 가야 돼, 근데? 나가는 건 좋은데, 어디로 가야 되나? 잠깐만. 잠깐만. 어디까지 도망가야 되는지 알려줘야지. 아, 여기까지인가 보다. 잘 도망친 건가? 하긴 늑대한테 답을 구하기는 좀 힘들구나. 정말로 그 녀석은 대체 뭐야? 나도 알고 싶어. 계속 이 저택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긴 힘든데. 저 늑대의 정체도, 그리고 이 저택에서의 불가사의한 현상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 깊게 생각하면 안 돼. 지금은 미우를 찾는 것, 그것만 생각하자. 일단 현관으로 돌아가 보자. 현관으로. 여기? 아, 어딘가에서 세이브하고 싶은데. 미우, 어디 있는 거야? 여기 현관이 아니면 설마 저기 쪽으로 돌아가자고? 어, 돌아가네? 야, 용자일세. 그러면 가는 데까지는 일단 안전하단 소린 것 같네요. 가보자. 뭔가 있을지도 몰라, 진짜로. 얍. 여기는 이 저택의 정원 같아 보이네. 확실히 저택 밖인 것처럼 보이기는 한데, 하지만 하늘엔 옥상과 마찬가지로 그 빛들이 떠 있어. 마치 변화를처럼. 아무튼 여기를 조사해 보자. 여기서 멈춰 있을 시간은 없어. 그건 그렇지만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모르겠다, 야. 아, 여기도 기억이. 사방이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여 있다. 여기서 밖으로 나갈 순 없을 것 같다. 그러고 보니 그 여자는 어디로 간 걸까? 아까부터 모습도 보이지 않아. 그 여성분이다. 아름다우시다. 이 감각은 몇 번을 느껴도 익숙하지 않네. 그리고 방금 그건 그 여자가 정원 손질을 하던 건가? 설마 옥상과 정원의 손질 그 사람이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꽃의 손질 방법이라던가 뭔가 열중하고 있었고, 만약 정말 그렇다면 굉장한 열정인걸?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과 꽃에 둘러싸여서 자란다면 행복하겠지. 그 남자아이처럼. 그 아이, 그 자라던 아이가 너였으면 참 행복할 텐데, 그치? 아니야. 그래도 지금의 환경을 생각했을 때 과거가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겠구나, 그래도. 아직 있었던 건가? 하지만 이 빛은 여태까지와는 뭔가 다른 느낌이야. 그래, 엄청 그리운 듯한 따뜻한 느낌의 빛. 어? 뭐야? 뭐야 방금 그건? 갑자기 머리에 뭔가가 스쳐 지나가는 듯한. 아니, 달라. 내 자신이 이 광경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어. 이 빛은 내가 떠올리기를 거부하는 뭔가와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그렇다고 피할 수는 없어. 미우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겨우 이런 일로 포기할 수는 없어. 뭔가 그렇게 무서운 광경으로 보이진 않았는데. 방금 그 광경은 이 정원에 있었던 건그 남자아이와 미우? 역시 어리긴 하지만 그 머리색, 그 옷, 그리고 그 머리 장식, 틀림없이 그 아이는 미우야. 역시 미우는 이 저택에 살았던 거야. 하지만 그게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어째서 내가 미우를 떠올리는 걸 거절하는 거지? 미우가 이 광경에 나왔다고 해도 내가 이 광경을 멀리할 이유는 없을 텐데. 어째서? 그 대답은 이 앞에 있는지도 모르겠어.
어린 미우가 이 저택에 있었던 것, 그 남자아이와 미우에 대한 것, 그걸 내 자신이 멀리하고 싶어 했다는 것. 아무래도 이 빛에 대한 걸 생각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모양이야. 풀어야 할 수수께끼들은 많지만 지금은 이 빛이 있는 곳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겠어. 이 빛이 있는 곳을 따라서 일단 요 방은 다 훑어봤으니까 일단 나가봅시다. 일단은 둘러본 방을 다시 갈 필요는 없어 보이니까 나가서 딴 길을 찾아봅시다. 어? 어딘가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가자. 근데 문제는 거기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단 말은. 어? 나 세이브가 있구나. 가자. 아마 이쪽 문이 열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유일히 잠겨있던. 아, 아니네. 아니, 죄송해요. 아니었어. 일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으니까 어딜까? 아! 여기구나! 여기 문이구나. 여긴 세이브고 어디? 아! 있다! 기억! 이번엔 거실의 광경인건가? 어? 미우랑? 아 사이 좋아보여. 방금 그건 남자아이가 아, 남자아이와 미우에게 책을 읽어주는건가? 그 그림책의 제목 아마 혀 잘린 참새였던가? 할머니의 이에 혀가 잘린 참새를 쫓아 보살펴준 할아버지는 참새를 귀여워해준 은혜를 보답으로 두 개의 선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거 미우가 알고 있었던 그 동화책 아닌가? 그 이름 아닌가? 큰 상자 또는 작은 상자. 그 상자는 짐이 될 것 같아 작은 상자를 가지고 갔는데 열어보니 빛나는 보물들이 들어있었다. 그걸 들은 할머니는 허락 없이 참새가 있는 곳으로 가서 강제로 커다란 상자를 가지고 간 뒤 끔찍한 보복을 당했다. 욕심을 부리면 안 돼 라는 주제를 가진 이야기였지. 어라? 나도 이 이야기 어딘가에서 들었던가? 아, 안 되겠어. 기억하고 있지 않아. 기억나지 않아.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려. 그것도 이 앞에 그 해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겠지. 아 근데 나 안 좋은 예감밖에 안 들어서 지금 일단 옆방 가보자. 역시나. 이번엔 아이의 방. 어 아무도 없네. 아 아니구나. 아래쪽에 있었구나. 방금 그건 미우와 남자아이가 같이 침대에서 잔 모습인 것 같다. 정말로 사이가 좋네. 아마 둘이 남매 관계인 건 아닐까? 하지만 머리색도 피부색도 다른 것 같은데 아마 남매는 아닌 거겠지. 나도 저 아이들만큼 사이좋은 남매 관계를 원했는데. 지금까지로서는 솔직히 말하면 행복해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전혀 괴롭고 그런 게 안 보이는데 왜 여긴 없네. 일단 세이브 해줍시다. 아직까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불안해. 뭔가 불안해. 아 일단 옆쪽부터 먹을까? 아 와중에 BGM도 이렇게 잔잔해가지고 더 불안해요. 뭔가 좀 더 무섭다거나 그런 거였으면. 아 잠겨있다. 여기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죠? 지금까지 생각해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저게 어디에 문이길래? 일단 가봅시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봐야지 어떻게. 여기야. 어? 여기는? 그치? 여기 거기에요. 그 맨 처음에 늑대인지 커다란 겐지가 나와가지고 나 공격했던데. 그래서 문 부서졌던데. 근데 고쳐져 있네? 문이 고쳐져 있어. 왜? 아 기억. 이 빛 엄청 그리운 느낌이야.
마치 엄마의 품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엄마... 역시... 그럼... 미우와 후유아키는? 이 방이 그 사람의 방이었던 모양이다. 자신의 방에도 꽃을 넣고 정말로 꽃을 좋아하는구나. 그래, 이 그리운 듯한 꽃향기. 그리운 듯한. 그러고 보니 처음 그 늑대가 나왔던 곳도 방금 나왔던 장소도 전부 꽃이 있는 장소였어. 그 녀석 꽃향기를 좋아하는 걸지도 모르겠는걸. 아, 어? 어? 저기 계신다. 저기 쫓아가자. 저 사람은 가자. 빨리 쫓아가야 돼. 지금. 아, 살짝 보인다. 아까 그 여성분 맞는 것 같아. 그 남자아이의 엄마로 보이는 그분. 당신은 대체... 이제 시간이 없어. 에? 이 세계를 유지할 힘은 이제 나에게도 그 아이에게도. 그러니까 이제 도망치지 마. 마주보렴. 우리들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것. 그게 대체 무슨... 이게 당신의 모든 것, 당신이 잃어버린 것, 그리고 진실. 이건 열쇠? 눈을 돌리지 마. 당신을 위해,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 그리고 이제 잊지 말아줘. 기다려. 그게 대체 무슨... 이게 내 전부? 내가 지금까지 잊어버린 것?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나는 이미 알고 있어. 하지만 그게 만일 사실이라면 나는... 가자. 어떻게 되든 갈 다른 길은 없으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의 의미 확인하러 가는 거야. 세이브. 가자. 가는 거 외에 선택지가 없어 보여. 가자. 네 기억 찾으러. 여기였죠? 분명. 잠겨있는 유일한 문. 지금까지 한 번도 연 적 없는 유일한 문. 이 방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어. 그러고 보니 여기는 처음으로 미우를 만난 장소였지. 역시 문이 열렸다. 처음 보는 방이다. 여러 가지로 일단 조사를 하는 게 좋겠죠? 매우 어려워 보이는 책들. 꽃이나? 이쪽 책은? 안 보네. 요건? 여기는 서재인 건가? 주인은 어려운 책들 뿐이고 여기엔 일기장 같은 것이 놓여있다. 여기에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있는 건가? 어라? 이건... 이 종이에 적혀있는 내용, 적혀진 날짜가 최근이야. 이 저택의 주인이 쓴 건가? 최근? 그 이전의 종이들은 수년 전에 적혀진 것들이 많아. 이 글을 쓴 사람은 이 집에 드물게 돌아오는 걸지도 몰라. 내용은 안 되겠어. 영어나 그 이외의 외국어로 적혀 있어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단 한 장 읽을 수 있게 적혀진 종이가 있어. 내용도 최근에 적혀진 거야. 오늘 너의 얘기를 찾아냈어. 계속 그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는 보여주지 않겠다고 했었지. 굳이 숨길 필요는 없었는데 말이야. 역시 그 아이들은 정말로 사이가 좋구나. 그 녀석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일기? 이게 이 방에? 어? 뭔가... 어? 혹시 그걸 말하는 건가? 이거? 역시 그 사람의 일기야. 그럼 이게 그 사람이 말했던 내가 잊어버렸던 것? 그건 역시 내... 그렇다고 하면 이 일기의 내용은 분명... 정말로 괜찮은 건가?
이걸 읽어버린다면 난... 아니, 그래도 난 알아야 해. 그러니까... 그렇게 나는 그 일기의 페이지를 열고... 아, 역시... 그랬구나. 나는... 그 아이도 참, 또 그 여자아이와 놀고... 정말로 사이가 좋아졌네. 정말이지 남매 같다니깐. 내가 잊어버린 것. 언제나 그 아이에게 피아노를 들려주거나 같이 별을 바라본다더가. 그 남자아이는 정말로 즐거워 보여. 저기, 후유아키. 나... 였구나. 여태까지의 광경도 전부 내가 알고 있던 광경이고, 계속 이 집에서 살고 있었고, 계속 그 사람이 내 엄마였고, 그리고 계속 미우와 같이 지냈어. 옛날부터 계속. 이상하게도 나는 놀라지 않았다.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으니까. 나는 이것이 사실인지 의심하지 않았다. 내 자신은 이 내용을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어째서 잊어버린 거지? 나는... 그래, 내 기억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 내가 예전에 왜 기억을 잃어버리게 된 건지, 어째서 스스로 그 기억을 잊어버리려고 한 건지, 어째서 나는 그 사람이나 미우를 만난 기억이 한 번도 없는지. 그리고 나는 엄마도 아빠도 이미 있어. 기억을 잃은 후에도. 맞다. 얜 이미 엄마 아빠가 있는데. 만약 그 사람이 내 엄마라면 지금의 내 부모님은 누구인 거야? 일기를 읽어도 기억은 돌아오지 않아. 하지만 그 사람, 내 진짜 엄마는 여기에 모든 것이 있다고 얘기했어. 하지만 이대로는... 일기? 일기에서 뭔가가 떨어졌어. 이건 그 방에 있던 그림과 똑같은 사진? 그 그림이랑 거의 똑같은 사진이야. 그 그림, 나랑 엄마, 그리고 미우가 그려진 그림이었구나. 나라고 했어, 나라고. 나라고 하네, 이제. 부르고 있어. 이 사진이, 그 그림이, 내 기억이. 그 방으로 가자. 분명 그곳에 내 모든 것이 있어. 역시 그 금발의 남자아이는 후유아키였고, 문제는 왜 기억을 잃었는가? 왜 기억을 잃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의 엄마랑 아빠는 그럼... 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일단 여기서 오늘은 멈추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 진짜로 후유아키와 미우와 그리고 후유아키의 어머니에 관련된 심층의 기억 속으로 들어갑니다. 후유아키는 왜 기억을 잃을 수밖에 없었고, 미우는 왜 사라졌고, 어머니는 왜 저렇게 그 나를 기억을 되찾으라 재촉하시는 건지, 아무튼 여러 가지의 비밀들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이상 닭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후유아키.